중1 첫 시간이에요. 과학이란 1단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 첫 시간이라서 그냥 이런 게 나온 거야. 우리 과학의 정의가 있고요. 과학의 정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어요. 맨 처음에는 저거 왜 저럴까 이랬는데 자연의 원리를 찾아내요.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요. 또, 맨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출발하지만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고 일정한 지식 체계를 만드는 거야. 하나의 책 같은 거를 쉽게 얘기해서 책 같은 걸로 만드는 거야. 지식 체계로. 그지? 이런 거를.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학이라고 한다. 과학 지식 볼게요.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지식이 과학 지식인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법칙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돼요? 수정이 될 수가 있다.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대. 옳고 틀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뭐라고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물은 0도씨에서 얼죠? 옳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죠, 그죠? 온도계 다 갖다 놓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학적 사실이에요. 과학의 분야를 볼게요. 과학은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과학 탐구 영역이라고 그래요. 수능을 볼때 고3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수능 과목이라고 한번 쳐보죠. 수능 그냥 과탐을 봐야 되겠네요. 다 필요 없다. 미안해요. 못 찾는 게 하나가 힘들구만. 완자구 과탐. 책을 보니까 이렇게 파네요.
화학일, 그지? 생명과학일, 물리일, 지구과학 일, 그지? 맞아? 오, 이거네요, 이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 물리학이라고는 안 하고, 그지? 물리, 그지? 찍어놓을까? 봤어요. 맞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 물리 1 있고 2도 있어요. 1, 2, 1, 2에서 배워요. 알았지? 그게 과학 탐구 영역이에요. 알겠지? 물리학. 지금 여기 있는 건다 학자로 끝나. 알았지? 학자로 끝나. 실제 전문 분야는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정도 구분이고요. 실제 전문 분야는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훨씬 더 많다. 과학자는 과학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학자라고 그래요. 과학자는 자연현상에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의문만 갖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사고도 해요. 또 연구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고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맞죠? 과학 탐구 방법을 볼게요. 우리 과학의 분야도 봤어요. 고등학교 가면 과학 탐구 영역이 뭐라고? 총 8개가 있어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들 있고 2도 있어요. 지구과학 2도 있고 생명과학 2도 있고 그래요. 이건 고등학교 기준인데 고등학교가 아니라 과학을 크게 4가지 분야로 한다. 그지? 크게. 과학 탐구 방법을 볼게요. 탐구는 과학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탐구라고 해요. 탐구 활동은 관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측정, 여기 있죠. 분류, 여기 있죠. 예상, 여기 있어요. 뭐라고? 요네 가지를 뭐라고? 기본적 탐구 기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탐구 활동 중에서 기본적인 탐구 기능이에요. 써놓으시지? 밑줄 치고 기본적 탐구 기능 써 쓰세요. 요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밑줄 치고 기본적인 탐구 기능이에요. 기본적인 탐구 기능. 그 다음에 밑에 가설 설정하고 자료 해석이 있네요. 관찰은 눈, 코, 귀 이런 감각기관이죠.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감각기관하고 모두 사용해도 돼요? 도구를 사용해도 돼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찰이에요. 돋보기를 쓰든지 현미경을 쓰든지 맨눈으로 하든지 자세히 살펴보는 걸 뭐라고 그런다? 관찰. 측정은 뭐예요? 꼭 뭐를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해서 뭐를 한다? 길이도 재고, 온도도 재고, 부피도 재고, 질량도 되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분류는 관찰된 현상이나 사물의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모으거나 나누는 걸 분류한다라고 그래요. 모으거나 나누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고? 분류예요. 분리 아니죠. 분류예요. 예상은 관찰이나 측정, 관찰하고 측정으로 모든 무슨 규칙을 알아낼 거잖아요. 규칙을 알아내요.
쥐새끼 갖고 실험을 했어. 관찰을 했는데, 뭐, A라는 물질을 먹었더니 죽었어. 또, 다른 놈한테 또 먹였더니 죽었어. 세 번째 다른 동물한테 먹였는데 죽었어. 네 번째 동물한테 먹이면은 우리는 뭐를 알아낼 수 있어? 규칙성을 알아낼 수 있겠지. 그걸 먹이면 죽이겠어? 안 죽겠어? 죽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찰이나 측정으로부터 얻은 결과로 우리는 규칙성을 알아내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예상을 할수 있는 거야. 그지? 예상을 할수 있는 거야. 다섯 설정. 관찰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답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상되는 답을 하는 거야. 이 A라는 거를 먹이면 죽을 것이다. 아마 죽을 것이다. 라는, 그지? 응?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건 예상되는 답이야. 예상되는 답. 그지? 죽을 거야. 자, 자료 해석은 표나 그래프로 정리한 자료를 통해서 표나 그래프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얻은 그런 자료로부터 뭐를 찾는 거요? 규칙성을 찾는 거야. 여기에 탐구 활동에 실험, 조사, 토의 뭐 이런 건 밑에는 안 했네. 그지? 있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탐구 활동이다. 과학의 탐구 활동 볼게요. 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가설을 설정해서 탐구하는 방법을 가설을 설정하여 탐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여기 써야 되겠지? 요거 밑줄 치고 뭐라 그래?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 그래. 이것도 필기하세요. 여러, 지금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그죠? 탐구 방법에는. 그지? 얘도 쓰세요. 얘도 쓰고, 요게 귀납적 탐구 방법의 정의죠? 크게 보여줄게요. 여러 가지 경험적 사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마지막에,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하는 거야. 요걸로 봤을 때 이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쓰고 있어요. 손님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원장님 잠깐 나갔다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 다 녹음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뭐라고? 귀나비 잘안 쓰잖아. 귀나비 있고 연역이 있죠.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보면,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온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설 설정하는 단계가 요게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요건 잘안 나왔는데, 귀납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오고, 사실이 나와요. 그걸로 일반적인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까만 새도 죽고 하얀 새도 죽고 빨간 새도 죽었어. 그럼 뭐지? 새는 죽는 거죠. 그죠? 맞아? 그런 거야. 연역적인 건. 이게 뭐라고 나왔나? 그 반대예요. 일반 원리. 새가 죽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 맞아?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 가설을 결론을 미리 예상해 보면 새가 죽는지. 그지? 새가 죽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하겠지. 까만 새도 죽고 빨간 새도 죽는지. 응? 해서 자료를 해석한, 오, 진짜네? 그러면, 뭐예요? 다 죽은 걸 보니까 어때요? 새가 죽는 거 확인한 거죠? 가설이 맞는지 본거 아니야. 그게 일반화잖아. 일반화한다라는 게 뭐예요? 과학 지식을 얻는 것을 일반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반대 개념이야. 일반 원리로부터 여러 사실을 알아내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귀납은 여러 사실을 먼저 보고 일반화 시키는 거야. 자, 그렇게 보고, 과학 탐구 방법, 문제 인식, 자연을 관찰하고 의문을 가질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새는 죽는다. 새가 죽을까? 뭐 의문을 가졌다가 그지? 새가 죽을까? 이렇게 보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까만 새는 죽는지, 하얀 새는 죽는지, 빨간색은 죽는지 그거를 실험을 설계할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설계한 다음에 실험을 계획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결과를 정리 분석하는 걸 자료가 해석한다라고 그래요. 결론을 뭔가를 얻겠지? 그지? 진짜 새는 죽는다고 해도 될것 같아. 그지?
근데 두 마리는 살고 두 마리는 죽었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가설하고 아까 새는 죽는다를 가설로 했는데 좀 일반화하기에는 좀 그렇지.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설과 안 맞으면 다시 가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정을 해야 되겠지? 다시 일로 가서 그지? 수정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지? 수정하고 다 다시 해야 되겠지? 조금씩 맞을 때까지, 그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얻어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일반화가 뭐라고 됐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에이크만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것까지만 읽어주고 마쳐야 되겠네요. 에이크만, 각기병 치료물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에이크만이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을 찾아낸 과정을 볼게요. 연구.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나은 것에 대해서 닭의 다리가 이상했는데 났어. 왜 났지, 저 새끼들? 그치?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의문을. 문제 있는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현미 먹으면, 그치? 치료하는 물질이 현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미를 먹여보고 백미를 먹여볼 거예요.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현미. 뭐 각기병에 걸린 닭들이겠지, 그지? 응. 줬어. 그래서 백미를 먹은 닭들은 각기병이 걸렸지만 현미는 안 걸렸어. 또 각기병에 걸린 닭도 나, 현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결론을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얘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B가 각기병 치료 물질이다라고 이건 일반화된 거예요. 법칙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5분 남